최근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너무 낮은 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결국 어제 또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죠. 기준금리 현재 1.25%인데 지금 1년 2개월째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이 먼저 설명을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 특히 뭐 어떤 사업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식의 정책 그런 건 아니고 그 전 국민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 어떤 분야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하는 건 아니고 전 거시경제 전반,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반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어제 그 동결한 것도 이유가 있죠. 지금 이주열 총재도 이제 한 두 달 넘게 이제 그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네. 지금 그때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게 경기 회복세라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기 회복세를 올해 한 3분기 정도 경기 지표가 나온 이후에 그때 한번 판단해 보겠다, 뭐 이런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사드 리스크라든가 뭐 북핵 리스크가 좀 잦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뭐 시장이라든가 뭐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고 가계부채 대책도 이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통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이 특정 분야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어떤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그에 맞지 않게 물가는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과연 기준금리를 예상 경로대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약간 변화 조짐이 있을 때 한국은행이 이제 먼저 섣불리 움직이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뭐 이주열 총재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가 말을 좀 많이 아꼈는데 가장 방점을 찍은 게 리스크라는 단어와 불확실성이라는 네.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성장 경로, 예상하는 성장 경로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들, 소위 상방 리스크라고 그러고 네. 나빠질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이게 혼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치들,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수치를 조금 더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하겠다는 건데 한 10월이나 11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 발언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북핵과 관련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뭐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데 네. 총재가 좀 말을 아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다음번에 기준금리를 변경한다면 그거는 인상 쪽이라는 그런 시그널도 언제시 제시를 했는데 네. 대표적인 말이 이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을 확인했다라는 네. 반응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언제쯤 인상이 될까요? 참 이거 어려운 문제죠. 이게 지금 총재 발언에 비춰보면 3분기 경기차 눈이 말씀드리지만 3분기 경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네. 이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종의 명분 찾기 같은 거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이나 혹은 뭐 산업 활동 동향 같은 굵직한 지표들이 나오려면 이제 한 10월, 11월 돼야 되는데 금통위가 이제 10월, 11월 두 번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물가가 많이 오른다거나 하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연내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경기 외에도 또 뭐 가계부채의 어떤 그 둔화 여부나 아니면 뭐 가계소득이 얼마나 증가할지 이런 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 혹은 조금 이르면 이제 뭐 내년 한 1분기 정도 네. 그 정도에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죠. 네, 만약에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10월, 11월에도 또 동결이 된다면 네. 이주열 총재가 역대 처음으로 인상을 못 해본 총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원래 보통 이 통상 매파니 비둘기파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파라는 게 이제
돈줄을 좀 조이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리로 보면 약간 인상 쪽인데, 역대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각 정권이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부양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좀 많이 매파적으로 많이 그런 인식들이 좀 있죠. 이주열 총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역대 총재들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던 총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약간 그 인상을 좀 당길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였습니다.